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처음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작심삼일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느낀 어떤 사람은 작심삼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뭐를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만나서 친교를 하든 가다가 보면은 참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럴 때 우리 삶이 초심으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보면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을 반드시 너가 살아가면서 나를 떠나게 되고 율법과 계명을 떠나게 될 때에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항상 이 본질로 돌아 어떤 의미에서는 유엔주의 학교를 생각하면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우리 친구들이 듣겠죠. 안 들어도 이번에는 들으라고 강조를 할 거예요. 왜냐? 저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목사님과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로 주일날 공부도 안 했죠. 뭐 운동은 꿈도 안 꾸고 뭐 사 먹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정말 물도 안 길러다 드리고 소 먹이러도 안 가고 이렇게 참 거룩하게 지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꼭 그렇다고 그게 거룩이냐? 그러면 계명을 어기는 게 거룩이냐고 지키는 게 거룩이냐? 어기는 게 거룩이냐? 지키는 게 거룩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장로님은 합동칙 초짜 붙은 거는 그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수도노예 초대 장로회 회장.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초대 장로회 회장. 합동측 초대 부총회장. 장로님 부총회장이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거기 강당 양강대상에 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계 집사님이 급하게 가셔가지고 주일날 소철을 두 개 사갖고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소철은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참 멋있는 소철이다. 강대상 양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주일날 사갖고 왔다고 난리 지기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자 전도사 주제에 야 저거는 아니다. 오죽 했으면은 그렇게 해가 왔을까. 그분이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게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을 받아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일단은 주일 예배 다 끝났어요. 제가 또 용감하거든요.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장로님 찾아갔죠. 1대1로.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네. 주일날. 그래요. 주일날 맞아요. 저는 제가 지금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배가 고파서 제가 짜장면 사달라면 지금은
제가 사줍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같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겠지만은 지금은 사줍니다. 왜? 사람이 먼저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온갖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도 맞고 그 장로님의 신앙의 관념과 신앙의 지조라든가 그거는 맞아요. 두 분 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먼저다. 주일날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밥을 사서 먹이더라도 사서 먹여야 된다. 그 주관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면은 이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삶의 기본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제가 아무리 다시 그 유엔주일학교 중고등부로 돌아가려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은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를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며 간구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바빠요. 뭐 세상 삶이 바쁘고 목회가 바쁘고 뭐 가정생활 바쁘고 이러다 보면은 놓쳐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식기도 하는 걸로 하루 종일 때우는 거라고 봐야죠. 우리가 정말 뭔가를 놓쳐버리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왜? 영영히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전이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원의 기도를 아뢰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고 놓친 것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 말씀을 열심히 읽던 시절 기도를 열심히 했던 시절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곳을 다시 찾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즉답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하며 이방 여자들과 정책적인 결혼을 하고 세상 군왕들과 사귀고 세상 현자들과 사귀면서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오늘날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세계교회가 가는 바른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생각하면은 그런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들은 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큰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초창기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교회가 안 되지. 그런데 오늘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곳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핵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잖아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룰을 잘 지키면은 세상 삶도 편해요. 우리 운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30마일 초원인데 눈치 살살 보면서 50마일, 60마일 가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잡혔는가? 11조를 안 해서 잡혔는가? 그게 아니고 30마일 초원에 60마일 달렸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걸리면은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요즘 뭐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계속 닥쳐오는데 어쨌든 간에 룰을 잘 지키면은 편안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법을 잘 지키면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뭐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고 뭐 경찰 앞에서도 뭐 뒤에 따로 오든 앞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고 뭐 판사 앞에서나 뭐 검사 앞에서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안 지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사야 되고 증인도 구해야 되고 뭐 방청객도 좀 구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룰을 잘 지키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삶의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웃과 부모 형제에 관해도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야 이게 아니다. 이래가 이게 아닌데 이거 범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 범하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갈 때에 완전한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6절에서 9절인데 좀 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6절에서 9절까지 잘 나타나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한 이 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던져버렸잖아요. 13년 걸쳐서 지은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스루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46년 동안 건축한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는 가차없이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이야.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절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면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전이 이같이 행하였는고.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벌이라는 거죠. 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마음에 다른 건 섬긴 적이 없으세요? 다른 걸 쫓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듭니까? 역사학자들은 오죽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할 때에 불순종 불자도 입에 꺼내지 말고 생각에 두지 마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늘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혹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은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와 저희 후손들은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